여러분, 저희 유튜브 채널에 9월 학기제에 관련된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. 성태형, 지금 이거 9월 학기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온라인 계약이 지금 이렇게 좀 급하게 실시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은데, 9월 학기제가 진짜 이젠 답인 것 같다. 이런 상황에서는 뭐 수능 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, 제발 9월 학기제 하게 해달라고. 이런 글들이 많았는데요. 아, 근데 여러분. 저는요, 일단 저는 교육부가 아닙니다.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거 너무 이해가 되지만, 저는 뭐 그냥 뭡니까? 저 일개 라마 닮은 영어 강의하는 공부법 전문가일 뿐이거든요. 이게 또 자칫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약간 정치적인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을까봐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. 근데 어쩌다가 제가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물어보셔서 답을 드리기도 했거든요. 그게 뭐였냐면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9월 학기제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. 뭐 그냥 날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. 과거에도 9월 학기제 논의가 몇번 있었어요. 근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입니다. 한국교육개발원에서 9월 학기제로 바꿨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추정해 본게 있어요.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. 최대 10조 원이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. 이게 첫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입학한 학생과 9월 입학한 학생이 좀 겹치게 되죠. 그럼 학급도 늘려야 되고, 선생님도 늘려야 되고, 대학 입시나 대학 입학 일정도 바뀌고, 그러면 기업 채용 일정, 공무원 채용 일정도 바뀌고요. 해당 기업이나 어떤 관공서의 업무 일정도 다 바뀌고요. 그리고 9월 학기제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서양에서 9월 학기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. 과거에는 9월 전에 계약을 하잖아요. 그러면 학교를 열어도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와요. 왜냐면 농사일을 돕느라고. 그 시절엔 농업 기반 사회였기 때문에. 그래서 여름 동안 거의 한 4개월 정도 방학을 9월 학기제를 하면 갖게 되는 건데요. 이게 공백이 너무 길다는 그런 단점도 제기되긴 합니다. 또 이걸 결정하는 그 과정이요. 우리나라가 뭐저 북한처럼 누구 한 명이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또 개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국회 일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 9월 학기제를 왜안 하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, 교육 쪽에 이런저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잘 알고 계세요. 처음 이슈가 됐던 게 정치인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,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가짜뉴스나 막 찌라시 같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동요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이게 입시판에서 막 헛소문이 좀 돌아요. 항상 좀 그런 일이 있었죠. 사소하게는 뭐 자기가 지원한 과에 경쟁률을 낮춰보겠다고, 그과에 엄청 고득점자들이 뭐 몰린다더라, 막 입시 커뮤니티에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, 그런 좀 황당한 일도 있긴 했었죠. 근데 여러분, 지금은 진짜 모두가 힘든 상황이잖아요. 여전히 고생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요. 특히 고3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데, 이 교육 쪽에서 막 잘못된 뉴스가 퍼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